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구의 시조와 그리고 이별요라는 민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김구의 시조가 나오는데 이 김구가 우리가 아는 그 김구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조선시대 때 어떤 신화 중에 김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이 정석가랑 같이 나오는 건데 정석가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님과 이별하겠다.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올해 짧은 다리. 이게 뭐냐면 오리의 짧은 다리. 이겁니다. 짧은 다리. 하계 다리가 되도록. 자, 오리의 짧은 다리는 하계 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죠.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비가 되도록. 해오라기라는 새입니다. 해오라기가 되도록. 학처럼 큰 새예요. 하얀 새. 다리가 긴 고 하얀 새. 그럼 뭐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비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요. 됐죠? 근데 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하는 거를 어떤 문제에서는 주관적 변형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관적 변형. 그러니까 객관적이나 사실적으로는 그게 될 수 없는데, 그죠?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바꿨다 해가지고 주관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걸 봐야 돼요. 항복무강하사. 항복무강은 임금님한테 만수무강하사예요. 만수무강. 만수무강하셔서 억만세를 누리소서. 그러니까 임금님, 그러니까 제발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고 주관적 변형해서,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거죠. 그죠? 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개 대구 있죠.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하계 다리가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비가 되도록. 됐죠? 그래서 대구가 나타난다. 그죠? 항복무강하사 억만세를 누리소서 하고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를 볼게요. 다는 이별요라는 민요입니다. 민요. 민요는 대부분 3음보 아니면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죠? 얘는 4음보의 율격이에요. 네. 반복도 많이 나오고요. 한번 볼게요. 니마니마, 우리니마, 이제 가면 언제 올지. 이렇게 해서 4음보예요. 니마니마, 우리니마, 이제 가면 언제 올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A, A, B, A 보이시죠? 뭐예요? 반복. A, A, B, A 반복. 이제 가면 언제 올지. 아, 지금 뭐한 상황이구나. 님과 이별한 상황이구나. 그죠? 님의 부재 상황이구나. 이렇게. 님의 부재 상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병풍에 그린 달기 꽃기요 하고 울면 다시 올래? 이랬어요. 그럼 꽃기요 이거 뭐예요? 음성상징.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병풍에 그린 닭이 어떻게 울어? 그죠? 이거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님이 안 오잖아요. 너 도대체 이렇게 돼야지만 올 거야? 라고 지금 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라든지, 그죠? 뭐 그리움이라 정서라든지, 하자 뭐 절망적이고 막막한, 그죠? 막막한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옹송의 삶은 밤이, 이 삶은 밤, 구운 밤, 그거 나왔었죠, 정석가에. 그죠? 이 삶은 밤에 싹이 나면 다시 올래? 고목나무 새싹이 돋아서 꽃이 펴야지 다시 올래? 라고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나왔어요. 그죠? 세 개 나와서 대구법으로 보여줬죠. 이렇게 돼야지만 다시 올 거야? 그죠? 네. 이렇게 해야지만 다시 올 거야? 하고, 니마 니마 우리 니마, 병자년 보리 흉년에 장내 장아리 웃장 담그며 잔엿갈에 굵은 엿갈에 사다 주던 우리 니마. 그러니까 이 흉년에도 나에게 뭘 해주던? 엿을 사다 주던.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저 경험을 환기하고 있어요. 떠올리고 있어요. 환기하는데, 이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는데 그 과거의 경험이 어땠냐면, 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 굉장히 잘 챙겨줬어. 잘 챙겨주고 아주 다정했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과거는 플러스죠. 그죠? 근데 현재는 님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대조. 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올 줄도 모르는 곳.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비 가는데 바람 가고, 님 가는데 나는 가고. 자, 이거 보세요.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비 가는데 바람 가고, 님 가는데 나는 가고. 뭐 나오고 있어요? 대구 나오고 있죠. 됐죠? 그죠? 용 가는데 구름, 비 가는데 바람, 님 가는데 나는 가오.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이거 이제 주제는, 그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네. 다음 뭐에, 이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막막함과 원망과 그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대구법 사용한다. 그죠? 여기도 대구법 사용한다.
그렇죠? 반복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열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열거. 그렇죠? 비슷한 상황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병풍에 그린 닭이 꽃게 울면 다시 올래. 그렇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 옹송이의 삶은 밤이 싹이 나면 다시 올래. 그렇죠? 열거. 고목나무 새싹도다 꽃이 피면 다시 올래. 아까 그 불가능한 상황 설정한 걸 뭐라 그랬죠? 주관적 변용을 통해. 이런 말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됐죠? 주제는 님에 대한 그류입니다. 라는 정도 알아주시고, 표현상의 특징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